거기 신림역 주변, 신대방로 주변, 100에 30, 100에 25, 뭐 200에 25, 심지어 20만 원도 안 되는 19만 원, 이런 방들이 광고가 돼 있어요. 역 근처에 20만 원대 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의 사진을 또쓸수 없기 때문에 허위 매물에 올라온 방의 퀄리티와 비슷한 사진으로 비교를 해볼게요. 제일 싼 20만 원짜리 방입니다. 네. 입구부터 왜 20만 원인지를 알게 되죠. 가스레인지 상태 보면요.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집들이 별로다. 그게 아닙니다. 이게 시세인 거고, 허위 매물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. 다리를 벌리고 볼 일을 좀 보기 힘든 변기가 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. 방 크기도, 뭐방 상태 자체가 역 근처는 사실 20만 원이면 이래요. 20만 원 자체가 없지만 있다 해도 지하인 경우가 거의 95% 이상이고, 크기도 넓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이제 25만 원 정도 하는 넓은 방입니다. 이제 샤워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할수 있어요. 이제 허위 매물 퀄리티와 비교하면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죠. 이게 이제 역 근처에 25만 원이다.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, 허위 매물을 올린 부동산 매물 리스트를 보면 싼 방이 엄청 많죠?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뭐 작진 않은 원룸입니다. 대신에 뭔가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죠? 화장실이 없어요. 좀 방이 넓다 싶었더니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, 다리를 벌려서 앉을 순 있지만 쪼그려 앉아야 돼요. 다 수리한 데 옛날 집밖에 없냐? 여기는 화장실 아주 깔끔하죠. 수리된 반지하도 있습니다. 지상층 아닙니다. 똑같이 25만 원 정도 되는 방입니다.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?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요. 100에 20, 뭐 100에 25, 200에 25. 이 정도 금액으로 지상층 방이 역 근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신림구동 대학동으로 아마 가야 됩니다. 그러면 그쪽으로 아마 유도를 많이 할 거예요. 그리고 금액도 좀 올리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좀 깨끗한 20만 원짜리가 역 근처에 없나 찾아봤더니 요거 한집 있어요. 관리비 12만 원에 올 포함이고 월세 20입니다. 그럼 금액 대비해서 위치가 역 근처면은 괜찮거든요. 20만 원이 많이 쌉니다. 이게 실제 시세에서 많이 싼, 실제 요 정도 크기인 거지, 지상층으로 뭐 20만 원에, 뭐 25만 원에 훨씬 더 넓고 깨끗한 방? 아, 어려워요. 제가 오늘 찍은 20만 원, 25만 원 정도 방들, 요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좋은 방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. 허위 매물에 올라온 그 정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제가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때 제가 거주했던 방이에요. 한 4평 정도 되는 원룸이고 540인가 45만 원, 관리비 따로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. 신림역에서 900m 거리에 있는 거예요. 그럼 말다한거 아닌가요? 제가 예시로 든 이런 방들은 실제로 역 근처에 있는 집들이고, 금액은 1000에 50, 정말 잘 구하면 500에 45 정도입니다. 관리비 따로 하고요. 그러니까 허위 매물로 올라온 것과 갭 차이가 많이 나죠. 20만 원이요? 일주일에 20만 원이면 말이 되겠네요.